네, 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이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시황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주요 이슈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또 선물 같은 공략주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전략들 저희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라던가 또 공략주와 관련된 질문들 편하게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무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스타 시즌 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장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또 우리 시장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조금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장은 그래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은 나오지만 양시장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 코스피는 0.36% 오른 2,60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2% 오름세 보이면서 8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희토류 관련 주들입니다. 중국이 다시 한번 희토류 수출과 관련된 카드를 만지면서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화전자는 이미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고요. 그 외 성신전자, 그리고 성한, 세토피아 등등 여러 종목들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을 앞둔 장이죠. 그리고 올해에서는 마지막 금요일 증시인데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시장 모두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순 매도세로 좀 진행이 됐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이 순 매수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 또 순 매수가 좀 나타나면서 양시장이 고점 대비했을 때는 솔직히 뭐 밀린 이런 흐름이지만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는 이슈가 있었죠. 뭐 이제 연말 전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됐었을 텐데 다행히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이 좀 되면서 50억으로 상향이 되면서 이 개인들도 종목 당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런 비중들을 점차 이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이 마이크론에 대한 호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이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좀 밀렸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재차 상승을 하면서 반등에 나서면서 반도체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한 이런 모습들 좀 나타나졌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순환매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뭐 연초까지도 그리고 이 내년 한 해 또 이 금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대장주죠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산타랠리 혹은 이제
1월 효과까지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조금씩 또 이제 매수하면서 관련된 이제 업종들 선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올 한 해 동안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온칩스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상한가까지 좀 들어갔었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윗꼬리를 좀 달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 오늘 금일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가장 센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 하우스 관련해서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 디자인 쪽에 또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공시가 좀 떴습니다. 두 건이 좀 떴는데 245억 관련 규모의 이 반도체 설계를 또 수주를 했고 55억 규모의 이 반도체 시제품 공급 계약이 좀 체결이 되면서 오늘 급등하는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6만 원을 훌쩍 넘는 이 가격선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두 건에 해당하면 이 전년 대비했었을 때 이 매출액이 약 70%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로 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런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이제 공시 부분, 이 계약 체결 부분이 계속해서 좀 나타남으로써 이제 기술력도 입증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 오늘 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 그때 가서 좀 지켜보는 식으로 뭐 예를 들면 한 5만 원 중반대까지 좀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매수를 동참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가격선에서 지지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 선까지 좀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재차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하길 말씀 좀 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가온칩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공시와 함께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현재 구간보다도 조금 눌림목이 나올 때 매매를 하는 이 기준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에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 계속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DS 단석이라고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원순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이제 따따상을 또 달성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올해 뭐 LS 머터리얼스와 KNS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등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모가가 10만 원인데 이제 40만 원까지 이제 직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좀 있고 매수가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장 초반에는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 에너지, 뭐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이런 쪽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게 이제 배터리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 리사이클 또 사업들을 포트폴리오에 좀 담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단석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좀 나온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제 내려온 자리에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S 단석 오늘 또 새롭게 얼굴을 저희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엄청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보다도 앞서 확인해봤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조금의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매매해보는 전략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의 오전장을 빛내준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숨어있을까요? 네, 삼화전자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희토류 관련돼서 오늘 관련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이제 오늘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페라이트 코어라든지 금속 분말 코어 이 MPC를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고 보시면 중국이 이제 히토류 추출이라든지 그리고 분리 기술을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런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대체제가 이 페라이트 코어라는 이 소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 이 삼화전자가 먼저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좀 도달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나 기아차의 부품들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사실 이런 모멘텀은 충분한데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온 부분은 이 페라이트 관련돼서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이제 올 초죠. 뭐 이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도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한 이런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역시 이 테슬라의 이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지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화전자도 이제 페라이트 코어 히토류 관련주로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화전자는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오늘의 네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DTNCRO입니다. 사실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TNCR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시험 수탁기관을 전문적으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주로서 이제 오늘 좀 슈팅이 좀 나온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외이사인 이선규 님이 한동훈 전 장관과 이 대학과 로스쿨 동문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상승을 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오후에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을 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힘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에서도 26일 날 의총을 의원총회를 좀 거친 이후에 임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업무에 대한 시작은 다음 주부터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먼저 상승을 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관심주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DTNCRO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 이슈뿐만 아니라 오전장 안에서 조금 눈에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 시장 이슈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공략주와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도 입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시면 영어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해당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 들어오시면 저희가 무료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선물들을 준비를 해놨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제 주도주가 되는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히토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좀 나타날 때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 주도주를 선별할 수 있는 이런 검색식을 먼저 설정을 해놓으신다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남들보다 발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점 그리고 관련된 이 수급 이동까지도 이제 포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데 조금은 또 수월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 관련된 이제 종목들 그리고 이런 주도
주부주 검색 시간까지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뭐 관련된 기사라든지 그리고 시황 이런 부분들도 얻어가신다고 하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꼼꼼하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을 전략들 전문가님과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들어온 종목 고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지 엔터입니다. SAMG 엔터인데요. 매수가는 23,62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매수가까지 올라올 여력이 충분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일단 삼지엔터 같은 경우는 이 티니핑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일단 중국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바로 1위를 석권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었죠. 네. 사실 이제 SAMG 엔터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네.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 초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다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횡보를 했던 이런 흐름이었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 SAMG 엔터의 이 캐치 티니핑 같은 경우 시즌3가 이 애니메이션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시청률 1위에 등극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슈팅이 좀 나왔다가 매물이 좀 출하가 되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키즈 IP 중에서는 최정상에 여러 번 좀 등극을 했었던 이런 이력이 있고요. 중국 OTT 텐센트라든지 그리고 아이치, 유쿠 이런 이제 OTT 서비스의 런칭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지금 런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내년 1월에도 계속해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키즈 채널에서 10여 가지 키즈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또 이제 방영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위 등극에 대한 발표는 꾸준히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아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상승을 했냐라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본다면 작년에 이 티니핑 시즌2가 1위에 좀 등극을 했었죠. 그러면은 올해도 이런 사이클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점 부근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물벽 25,000원 선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3만원, 4만원까지도 가능한 이런 흐름이 연이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이 IP에 대한, 이 컨텐츠에 대한 흐름이 이제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차트 흐름들 다시 한번 좀 보면 지금 이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만 이 전고점 라인들 25,000원에서 6,000원 이 라인만 좀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자리가 이제 연말 시즌이잖아요. 아직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연말 시즌을 보면 여기서도 계속 횡보를 하다가 연말부터 그리고 연초까지 계속해서 슈팅이 나왔었던 이런 구간들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본다고 하면 적어도 전고점 5만 원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뭐 3만 원, 4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기사를 통해 가지고 슈팅이 좀 수급들도 전반적으로 좀 양호해지는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청률 1위에 달성하면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이 티니핑 쌈지 엔터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3만 원 넘어서 4만 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하니까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17,24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수익권에 들어가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매수를 지금 또 더 해도 될지 그리고 목표 주가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수익권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리에서 매수를 일부 조금 더 하셔도 뭐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레이더 관련된 전문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텔레시스라든지 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물론 뭐 반도체하고 엮여가지고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사실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더 IC칩 같은 경우 제조사로부터 좀 받아서 그리고 기업에 맞게끔 아무래도 새롭게 맞춤형으로 좀 제작을 하면서 판매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이더에 들어가는 이 레이더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보시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자율주행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 자동차 그리고 뭐 최근 같은 경우 뭐 청소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중장비 그리고 뭐 드론 이런 많은 영역에서 지금 쓰임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각도 해상도 측면에서 우수하게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하게 하락을 맛본 이후에 점진적으로 저점 대비 지금 두 배가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술력이 충분히 시장에서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AI 산업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AI 관련된 이제 기술력까지도 그리고 AI 신호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장비라든지 그리고 가전 쪽에도 아무래도 이제 레이더 센서에 대한 매출이 신규로 또 이제 잡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내년 한 해도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뭐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뭐 9천 원, 만 원이 깨진 자리에서 두 배가량 올려왔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리에서 2만 원 선 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호가도 좀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가파른 상승이 한 번 더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2만 원 선이 넘어가는 이런 자리에서 그 밑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돌파되는 시점에선 슈팅이 좀 한 번씩 나오게 될 거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만 이제 매수가 또 동참이 되신다고 하면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는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비중을 더 늘려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2만 원 돌파 시 23,000원에서 24,00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 코드가 3270 있습니다.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그리고 또 선물까지 준비해 놨는데 이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제 시장 주도주 검색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장 전에 이런 검색식을 설정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장이 시작 된 이후에 이제 급변하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포착을 좀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런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장 전에 미리 설정해 놓으신다고 하면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수월한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모든 분이 또 받아가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종목은 HL만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2,000원,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강북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CES에서 뭐 최고 우수작 수상까지 하면서 기술력과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범 운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실적으로 연결된다면 더 큰 주가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쪽에 그리고 뭐 해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이 흐름들이 좀 많이 둔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HL 만도의 주가 흐름들도 많이 좀 둔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3만 원 초반선까지 떨어졌었던 이런 주가 흐름들이 조금씩이나마 상승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매수가가 42,000원 선이기 때문에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워낙 무겁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이 아니라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좀 무거운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제 거래량에서도 폭발적으로 좀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를 굳이 뭐 하셔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현대차 계열에 있는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선회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비중이 지금 한 25% 정도라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게 너무 더디고 그리고 너무 움직임이 이 상승 하락폭이 너무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 한 10%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한 절반 정도에서 절반 이상 정도는 다른 종목도로 좀 갈아타신다든지 반도체 혹은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바꿔나가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실 이제 현대차가 지금 해외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요소이긴 하나 워낙 이제 움직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종목을 좀 변화해보자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자리에서는 한 45,000원 선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손절가 라인들은 35,000원 선 대응하시면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또 시간이 엄청 걸릴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한다고 하면 뭐 매수가에서 매수가 이후에 45,000원 그 사이에서는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로서 너무 이제 무겁다라고 하시면 절반 이상 정도는 이제 다른 업종이나 그리고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 변화하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금화 이후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호공이고요. 매수가 2,785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다행히도 이번 주 내내 조금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는 거의 이제 매수가를 넘어서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이 장난감 업체들의 장난감을 보면 약간 마법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가루를 넣으면 인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참 아이들에게도 큰 사랑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손오공에서 만드는 이 장난감도 미국 쪽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네.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손오공 같은 경우는 일전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주에 대한 이 런칭이 진행이 되면서 손오공이 슈팅이 좀 나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다시 한번 이런 대작들을 또 이제 서비스를 손오공이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슈팅이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2,000원 밑에서 1,900원, 1,800원 선에서 지금 슈팅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손오공이 판매하고 있는 이제 이 완구에 대한 흐름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미국에서 1위를 달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이들 선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사실 국내에도 그래서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리에서 3,000원 선이 넘는 슈팅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현금화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이제 매수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예전에 이제 게임을 런칭하는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또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또 끝난 이후에 그리고 뭐 연초라든지 연말에 또 선물하는 이런 분위기 끝나면 한동안 또 이제 흐름들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구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흐름들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가의 모멘텀에 있어서는 슈팅이 나온 이후에 테마성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 위에서 3,000원이 좀 넘는 자리에서는 현금화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뭐 1년 혹은 2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를 했었던 만큼 좀 놓아주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오공은 지금 현재 매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3,000원 좀 넘어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시즌 그리고 계절적인 이슈로 12월 되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이 테마가 마무리가 되면은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이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안트로젠이고요. 23,5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조금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본전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번 한 주 내내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초에 보여줬던 강한 상승, 아직 거기까지는 회복이 안 됐거든요. 다시 복구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뭐 이제 FDA 승인이라든지 뭐 식약처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임상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점에서 수급이 조금씩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전 고점 부근이 17,000원, 18,0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해야지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부터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토막 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동참이 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17,000원에서 18,000원 선 자리 이 부분들을 강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23,000원까지는 뭐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바이오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료,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수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슈팅이 좀 나타나고 뭐 상한가 혹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하게 상승을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이제 장기간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계속 흐르는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이전하는 이런 종목들 뭐 혹은 합병하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이슈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정체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나타나고 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안에 18,000원 선이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좀 추가적으로 2만 원이 넘는 선
까지는 보유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전 고점 부근인 18,000원선을 좀 놀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빠지면서 또 시간적인 이런 흐름들이 또 기다려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18,000원선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일단은 목표가 2만 원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이 본전까지 오기까지 아직 확실함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18,000원 이상으로 가격 슈팅이 나왔을 때 2만 원까지의 추가 가격 상승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해당 부근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대동이고요. 15,500원 그리고 15%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제 그리고 포스코와 관련돼서 로봇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상한가까지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이미 수익 중이신데 지금 나와야 되나요? 먼저 보시면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시작할 때 슈팅이 좀 나왔었을 때 현금화를 하셨으면 좀 너무 좋았을 그쵸. 텐데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실 일부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15,000원 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에 좀 이제 갇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선에 있는 매물 출회로 인해서 오늘 좀 이제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농기계에 대한 업황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 그래서 뭐 농슬러라는 이제 표현들까지도 시장에서 많이 좀 이제 표현이 됐고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로봇이 단기간에 끝날 이런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마라기보다 하나의 이제 업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자리매김한 업종이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 엮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보시면 이제 박스에서 지금 계속 갇혀 있다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좀 이제 두들겨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제 윗골이 17,000원선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박스 저점을 한 요 정도 설정을 하셔놓고 이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홀딩하시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절반 혹은 뭐 이제 5% 내외에서라도 지금 15%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5% 정도는 현금화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으로 나머지 보유 물량으로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현금화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밀려도 버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까지 좀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현금화하신 부분들을 다시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도 조금 줄여 나가시면서 그리고 수익률도 조금씩 올리면서 이런 이제 매매 전략을 꿰어야 될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좀 현금화 하시고요. 다시 뭐 이제 아까 박스 17,000원 밑으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시면 그때서 조금씩 다시 매수하시면서 이제 수익률도 좀 재고를 해 보신 쪽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홀딩해도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시에는 전 고점을 좀 돌파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 급상승이 나왔던 만큼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기아가 준비되어 있고요. 10%의 비중과 87,000원 매수가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되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적이 늘 좋았지만 그에 비해서 주가가 아쉽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12월 돼서 조금 힘을 많이 내줬죠. 그래서 연초 대비는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전고점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10만 원 이상까지 가격 상승 기다려도 되냐라고 문의 주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대차하고 기아는 함께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아차가 시총도 좀 더 적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랑 기아가 새로운 신차에 대한 효과 그리고 SUV에 대한 이제 판매 흐름들 물론 전기차는 조금은 뭐 빠졌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SUV하고 이 하이브리드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호평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도 꽤 이제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선이 좀 넘어갈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좀 예견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기아차를 보기 위해서는 현대차를 좀 꼭 봐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차트 흐름들을 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현대차도 보시면 17만 원 선에서 19만 원 선, 20만 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21만 원 선이 좀 넘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기아차도 10만 원이 좀 넘어갈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 고점 부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실적 부분들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에 대한 이런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차트 흐름에 맞게끔 차트가 현대차가 계속해서 간다, 혹은 뭐 20만 원이 넘고, 그리고 이제 전 고점 부근인 21만 원 선도 넘고, 그리고 뭐 진짜로 29만 원 선 전 고점 부근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격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 1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보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흐름만 이제 따라가시면서, 그리고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현대차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기아차의 상승하는 이런 속도는 더 가파를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전 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12~13만 원까지도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셔도 충분한 수익이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홀딩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미 보유하신 금액이 8만 7천 원 선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뭐 10% 이상 나는 이제 수익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제 염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전 고점이 돌파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면 12~13만 원까지 보셔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커플링이 돼서 또 좋은 실적으로 든든하게 올라가고 있는 기아입니다. 10만 원 이상까지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하고 13만 원까지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일 하이텍이고요. 12만 3천 원이 매수가 15%의 비중을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사실 이런 배터리 재활용이라던가 이런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잠잠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주가까지 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 홀더분들 입장에선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다려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성일 하이텍이 개인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이 이제 고점 18만 7,500원까지 갔었던 이런 이력은 뭐냐, 그만큼 이제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아졌고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이런 기대들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관련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 양극재, 그리고 뭐 리튬, 그리고 뭐 니켈,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을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돼서 2025년 이후에는 이제 양극재나 이런 리튬, 이 전구체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일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 리사이클링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이제 적어졌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리고 횡보를 했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반등이 좀 나서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상승에 대한 이런 흐름들, 신규주,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런 가파른 상승세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하락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은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2만 3천 원인데 13만 원 선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매수가 위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다른 소재 쪽으로 좀 이제 변경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하면 13만 원까지는 이제 매매 보시면서 전략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함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연말 설문 같은 종목들 저희가 오늘 또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종목 준비해 주셨죠? 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종목으로 JY 엔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JYP 엔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최근 들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약에 관련된 연예계 파문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부터 꾸준하게 이 9만 원 선까지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JYP가.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한번 좀 슈팅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마약 파문에 대한 일단락이 어느 정도 좀 됐고 연말 콘서트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신인 그룹들의 기대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들어가면서 저점에서부터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타기보다 이 현재가 정도에서 10만 원 지금 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연하게 이 JYP의 수장인 이 박진영 씨도 계속해서 자사주에 대한 이런 매수를 또 이제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봐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현지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 일본 아이돌을 또 섭외를 해서 일본에서 현지어로 기획을 하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굉장하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신인 그룹이 네 그룹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켜봐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10만 1,500원 매수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먼저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 고점 부근인 이제 횡보 구간이 이 박스 구간에 좀 갇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11만 3,0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만 5천원 전 고점 박스 부분에서 저항을 또 맞고 있는 12만 5천원 선까지 2차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만 2천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사이에 대응하시면서 JYP 엔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또 내년에 신인과 관련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어떤 종목인가요? YIK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CXL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 이미 뭐 경고나 이런 종목들로 투자 경고 좀 지정이 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엑시콘이 좀 먼저 갔고요. 그런 후발주자로 YIK가 움직였었던 이런 흐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XL이 삼성전자에서 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 있는 이런 흐름이라면 CXL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더 앞서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안 에서도 HBM 그리고 뭐 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관련해서 계속해서 순환매로 돌아가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XL에 관련된 이 YIK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전 고점 박스는 좀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매수가는 오늘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서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4,810원에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 2차를 설정해 놓지 않고 좀 열어 두겠습니다. 이제 5,950원에 이제 목표가까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는 YIK였습니다. 현재가를 매수가로 잡고 1차 목표가 5,950원, 손절가는 4,5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보다 좋은 전략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